자, 오케이. 자,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쪽이 자료가 더 좋네요. 자, 엑스맥스 영창구 장표배님. 자, 중선은 안 보여야 되겠죠? 자, 필요한 거는 일단 샤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시는 나사 4개, 8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옆에 보드. 그 다음에 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잭 2개. 그 다음에 8200mm짜리 몬스터 배터리인데 3셀 3셀로 했어요. 3셀 3셀만 해도 이때가 동상 앞밖에 벌떡벌떡 들죠? PP 2개. 그 다음에 스프링이 있다. 강화 스프링. 중요한 건 강화 스프링을 보냈는데 우리 강화 스프링 보호도 이렇게 노란색 있어요. 그 따로 다 다음 주에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스프링 장착하는 것까지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전까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못하고요. 공회전까지 하겠습니다. 양천구 장뿅뿅님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동영상도 하고 같이 동영상 찍기도 할게요. 자, 오늘 차 있습니다. 엑스맥스 빨간색으로 나셨죠? 빨간색이 아 파란색이네. 죄송합니다. 자, 빨고 파란색. 자, 파란색에서 여기 빨간색이죠? 빨간색 있죠? 잘 보시나요, 여러분들? 빨간색 있어요? 빨간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오케이. 방송도 보이고, 실시간 방송도 보이고요. 오케이. 두 가지 다 보입니다. 녹화도 보이고. 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은 과감하게. 자, 알신답게 가위로. 숫자가 방법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죠. 예, 가위바위 보면 가위로 자르는 거죠. 옆에 또 있네요. 심지어 바디핀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런 거 있어요. 날카로운 부분. 예. 날카로운 부분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진정한 알신이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뜯습니다. 자, 손가락 안 다치게 잘 뜯어서 차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 2인 1조래, 2인 1조. 오우. 너무 커가지고. 보자. 빨간색 이쁘다. 자, 세팅을 해서 나가야 되고요. 자, 엑스맥스가 먼저 있고요. 그다음 바디 있고요. 여기 뭐냐, 배터리 있고요. 이렇게. 네. 예, 뜨는 일이 거의 주된 일이네요. 거의 뭐 사람 관짝만하게 커요, 이게. 자,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솔직히 바로 쓰진 않는 내용들인데, 메탈 스포 기어도 들어있고,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8세대 메탈이에요, 메탈. 이걸 뜯으면 좀 기분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자, 메탈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메탈. 얘네 플라스틱도 메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볼까요? 소리 들어, 소리. 소리. 메탈이요, 메탈. 메탈로 됐습니다. 스포기어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형님. 자, 그리고. 바디. 자, 주행기 옆에 빼고. 자, 올리고. 와. 마음에 드시나요? 요 텍사스 바디를 가지고 멋이 없다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8셀은요, 특이하게도 여기 보시면 뒤쪽이, 이쪽 뒤쪽 가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차가 무겁다 보니까 뒤에가 한번 부딪히거나 아니면 뒤에 갈릴 때 까지다 보니까 가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멋있게 해놨네요. 근데 얘네 모르네. 앞쪽에 이거 겨울에 한번 땅 박으면 이거 쏙 빠지거든요. 여기다가 4mm짜리 와샤 집어넣으면 좋은데, 이거까지는 얘네 연구 안 했네, 아직까지. 네. 텍사스 애들한테, 예, 따로 이 동영상 본다고 여기 와셔 있죠, 와셔. 4mm인데 바깥 와샤나 6mm 되는 와샤를 끄거나 고무 같은 거 끼면은 약간 여기 같이 떨어지지 않겠죠. 예. 바디핀 없는 건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은 잘못해서 떨어지면 구멍 난 곳에 뽕 빠지더라고요. 뒤에 가드는 예, 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자르겠습니다. 또 가위로 해야 되네, 가위. 잠깐만, 이 가위로 말고 이번에 요번에 제가 또 불도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요거 요거 여기 잘라가지고 가위 잘라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하셨죠? 안쪽에 가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어떤 내용 도와줄까요? 이렇게 독도투. 아, 독도 주문하셨어요? 네. 그만요. 이사님! 안쪽에 가셔가지고 독도투 하겠습니다. 빼시고요. 하시고. 독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빼시고. 아니요, 이쪽이 방석이 안 켜지면 배터리가 없는 건데. 이상하다. 네, 계속 진행해도 어차피 생방송이 안 되면요. 예, 여기 지금 녹화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카메라 두 대로 배터리 필요합니다. 4개 배터리, 빠져 4개 필요합니다, 4개. 자, 아, 계속 볼까요? 중간에 꺼져 그러구나. 관계 없습니다. 아, 버퍼?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정리한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빼셔가지고, 배터리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와셔, 여기다 보시면 여기 딱 빼가지고 뒤로 제끼고 제끼고 여러분들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 딸 방송 시야 방송하신 분들 앞에 이렇게 바디 필이라든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필요가 없는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따로 준비했어요? 아니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네 주문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 여기 주문하셔도 되고요. 누가 준비하면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 마저 하시고 여기 배터리 배터리 8cm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집어넣을 때 앞으로 점프할 때 앞으로 충하시니까 이게 놔두고 이용할 때 이거 다시 하죠. 아, 배터리 아예 크더라고. 그렇구나. 잘라야 되겠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이 스펀지를 안 바르면 안 되겠네요. 와,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얼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사이즈인데, 이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잠시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사이즈 재볼게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거냐? 버니어 캘리퍼스? 얘로 해가지고 할게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로 할게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보죠. 사이즈. 실제적인 배터리가 몇 미리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이즈가 일단은 5.5 고요 얘를 딱 키면은 5.5.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사이즈가 길지 않아. 5.5에다가 내려와 5.5 그 다음에 4.5 5.5 4.5 이게 뭐야. 5.5 4.5 별로 안 돼요 진짜로. 5.5 4.5 그 다음에 15cm, 20cm 정도. 5.5, 4.5, 200. 5.5, 4.5. 그러니까 55, 45, 200이라고 해야 됩니다. 55, 45, 200. 근데 이게 이 배터리가 이게 안쪽에 남거든요. 솔직히 더 나오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배터리 넣어 들어갈 수 있게끔 뒤쪽에다가 놔둘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아시죠? 여기 뒤에 놔둘게요. 여기 뒤에 해놓고. 자,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버퍼 있었나요? 지금도 있나요? 아, 지금 바뀌었나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남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고. 색상도, 원하시는 색상 있으세요? 색상이요? 아, 색상이 바디 색깔. 바디 대형. 지금 보시면 바디 한 30개 있거든요. 저쪽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네. 여기를 놔두고. 여기 놔둬서. 이거를 전선 중요하니까. 아닌가? 탁. 여기도 살려가지고 전선 배터리도 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예. 탁탁 예.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보기에는 만미리도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추후에는 만미리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삐삐 네 예, 삐삐 아니면 만미리도 나올 것 같은데 만미리 네, 은근히 많이 하세요.
아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주무세요. 네. 사실도 하실 거예요? 바디 고생이요. 또 잘 보이게 그러니까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좀 크게 보일게요. 그래서 다 보이고 이렇게 크게 보이게끔 할게요. 크게 이렇게 이렇게 예. 네. 다음으로 삐삐 하겠습니다. 삐삐. 자, 그다음에 염은 제품으로 하면 안 되고 얘는 캡을 잘 넣거든요. 그럴 때 얘네가 비닐봉지를 씌워서 하는 게 아무래도 방수 역할이 되겠죠. 방수나 방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비닐봉지를 씌우고 캡을 타이로 됩니다. 캡을 타이로 삐삐를 넣습니다. 이끼를 잡습니다. 이끼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꽂을 때 어려우니까요. 기억자 이렇게 꺾을게요. 핀이 달렸는데 핀을 이렇게 꺾고, 핀이 이렇게 달렸는데 핀이 가서 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위로, 위로 꽂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위로 꺾으면 꺾는 거예요. 자세한 동영상은 유튜브 동영상 말고 RC라이프 동영상에서 삐삐 영상에서 나오는 게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삐삐를 약간 그 위로 세운 핀 세워도 뿌리지는 않습니다. 세워가지고 하나, 이를 깔끔하게 보시고요. 깔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를 아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조종기 켜시고 구매정보 좀 해볼까요? 잭도 되게 이뻐졌는데, 잭도? 그 다음에 공기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저기 저는 연기라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자자자자자 아, 네. 그리고 저기 연기해가지고 켜는데 배터리가 없는 것인지 얘가 약간 아 배터리가 없나 보네. 배터리 있는 것만 봤어요. 배터리가 10만원 넘어 안 되는데 그럼 배터리가 10만원 하긴 했나. 다른 사람 뭔데 있으면 좀 커야 돼요. 여러분 이 삐삐거려가지고 이거 없어. 배터리 또 무슨 배터리 이 배터리 있었는데 이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삐삐 거리는 거예요. 삐삐. 아, 삐삐가 아니라 까빠까빠 거립니다. 여러분들 쓰다가 사용했던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새 것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동 여러분들 차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앞바퀴 들통도 힘이 좋고요. 이거 말하자면 6세, 4세 하면 이거 차가 지하 뒤에 무려가요. 일단 런타임도 얘가 8,000이고, 아니 4세 나온 게 아마 5,000에서 6,000밖에 안 될 거예요. 런타임은 얘가 1시간 정도 갈 건데, 속도는 진짜로 한 10% 정도 차이 안 나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속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끄고요. 그 다음에 삐삐도 빼고요. 작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전선, 메인 선도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공회전 됐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샤시 쪽에 보시면요. 지금은 샤시가 메인 시스템입니다. 얘가 없으면 이 안에 기어박스가 무리가 갈 수 있을까봐 여기서 다시 다는 거예요. 이거는, 샤시, 하부 샤시입니다. 하부 샤시. 이번에 하부 샤시를 다기 위해서는 나사 필요하죠. 그런 거 빼가지고. 해가지고 갑니다. 빼고 총 4가지 됩니다. 아 이거 배터리가 없나봐요. 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요. 속도.
이식으로 여기 이식으로 바디 세트 하셨어요? 지금 세팅되어있어요. 바디 세트 하셨어요? 아직 그럼 촬영하시고요. 바디 저쪽에 살펴보세요. 이게 사실은 살짝 갑니다. 이거는 지금 만약 메탈이에요. 메탈 그러면 이거 좀 각도 이렇게 돌아서 살짝 두드리게 되죠.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나사보다 좀 긴 나사 기본 나사보다 좀 긴 나사로 합니다. 나사가 사이즈가 두 가지다. 사이즈 두 가지 자 나사 사이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금 질문하신 분, 시청 질문하신 분은 딱 답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지금 말고 내가 딱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결제 가능해요? 네, 혹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 네. 그거 하시고 거기서 결제하시고 주문서를 보내시고 카드가 있거든요. 네. 카드 결제를 주문하시면 돼요. 개월수 혹시 무이자 활부하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요. 아, 네. 네,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까지, 3개월까지 가요. 카드 신고 통장 입금으로 우선은 이제 저쪽에 사시면 돼요. 네, 카드 신고 무섭죠. 보통 이제 여자친구 같지 않았는데 여자친구 같으시네요. 간이 크신가 보다. 예, 보통 이제 한 10만 원 사주면 여자한테 30만 원 사주는 거예요. 이사님 사연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네, 지금 주문서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네. 소바지 수리. 아, 수리는 그 따로 AS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글을 쓰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요. AS는 따로 지나고요. 샤시가 문제 때문에 샤시와 꼬마지 쪽은 따로 시간이 있어요. 자, 4개 다시 받으세요. 대충 천천히 받고, 그다음에 쓰기 같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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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3개. 다음에. 세개 주고 세개 말고보다는 어느 정도 한개 오, 힘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힘을 좀 살짝 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 돌리시고 자 그다음에 회원님께서는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옵션 스트링 스트링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낮으니까 조금 높여보실까요? 우와! 없어요. 아, 이번에는 이렇게 높여, 이거 흔들어볼까? 예. 오케이. 네, 이렇게 높여가지고, 높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빨리 떼려면, 이렇게 좀 빨리 펴주고, 어저께 없었어요. 2m죠. 떼가지고, 빨리 뗍니다. SMS는 쇼기 기본 스프링보다 의외 스프링이 더 강해요. 이거는 얇은 걸로 빼냅니다. 힘 빼고 이제 그냥 말고 힘 빼서 힘 두 개 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스프링 넣을 수 있죠. 어떤 스프링이냐면 빨간 스프링이요 기본 스프링보다 좀 더 커요. 기본 스프링은 좀 더 크고 강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쁘지 않습니까? 보시고 이제 여러분 여러 명 계신데 지금 뭐냐 이거 누르시겠어요 여러분? 요거 그냥 엄지손가락 아니면 뒤로라도 누르세요. 관심이 끄니까 요거는 이렇게 답장이 못하는 거는요 여러분 답장은 저희 따로 해드릴 거예요. 오해 할 수 있다거나 에이스가 지금 에이스 못하면서 하겠습니다. 스프링 기본 스프링보다 좀 달라요. 스프링 보시고 기본 스프링보다 달라요. 스프링이 약간 다릅니다. 켜보시네. 스프링이 확실히 강해졌어요. 첫 발 때 샤시가 바닥에 안 닿는 얘기죠.
그리고 긴 걸로 뜯습니다. 오케이. 자, 넣고. 이거 할 때는요, 위쪽부터 먼저 하셔도 괜찮은데, 순서대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낍니다. 안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쪽. 이것도 끼웁니다. 살짝, 그리고 자꾸 안 맞으면 안 돼요.
빼때는 여기 이쪽에 보시고 빼드릴게요. 빼때 이거 눌러서 빼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뒤로 빼는 건데 이거 좀 학생들 좀 하는 게 어려워. 좀 힘이 좀 있어요. 방송 보시면은 그리고 생방송 손님들 맞아요. 너무 신경 썼네요. 이거를 뒤로 빼고 그 다음 여기서 이거를 빼기가 이 가슴을 눌러가지고 이 빼야 돼. 이렇게 힘이 되게 좀 걸려. 힘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뒤로 빼서 이렇게 쏙 뒤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낄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힘이 엄청나게 세요. 이게 힘이 뿅 하고 잊어버리거든요. 네, 발핀, 앞핀이에요. 내가 고정핀. 예, 쇼캡이에요. 쇼캡 버튼이래요. 이거 쇼캡? 쇼버튼 누를 때 버튼. 요거 이거 좀 다녀주세요. 와, 빨간색이니까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봐도 안 지는 게 빨간색인 것 같아요.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충전하는 거 잘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그냥 충전인데 충전 잘 할 수 있어요. 쇼캡은 따로 다음주에 보내드리고 얘기했거든요. 공유장님으로 가고 마무리하고 택배 포장할게요. 아, 충전하는 방법 아세요? 그 충전하는 방법은 따로 그 뭐냐 그 하이브리드라고 동영상에 올려놨거든요. 일단 제품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네, 다시 한번요.
속도 좀 어떻게, 아,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까요? 되게 할까요? 아, 속도가, 속도가 이제 70km가 있고요. 30, 30, 40km가 있어요. 속도가 빨라서. 예, 예, 예. 그럼 바꿔드릴게요. 속도 낮아질게요. 네. 네. 자, 동영상 다시 보세요. 자, 속도는 두 가지, 세 가지 타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빠르게 앞뒤로. 두 번째는 전진만. 후진 안 돼요. 세 번째는 전진 후진 다 되는데 50%예요. 자, 지금 100%입니다. 100%예요. 이거를 그냥 2단계는 건너뛸게요. 어차피 후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후진하시니까 3단계로 갈게요. 버튼 길게 누른 상태에서 1초, 1초, 3초 세팅 모드 들어가고요. 한 번 깜빡, 두 번 깜빡, 세 번 깜빡 이렇게 손을 딱 뜹니다. 자, 그럼 안 되시면 세 번 깜빡 이렇게 할게요. 속도 보세요. 잘 들어보고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이 속도랑 하나만 한 번 할게요. 끄고 할 때. 자,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한 번 깜빡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러면 속도, 아까 속도는 잉 했는데 지금은 잉 하죠. 잉 하죠. 다시 높이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가 빨리 손 떼는 거예요. 다시 끄고. 얘는 좀 자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이게 자유 시스템을 써, 공기 뛸 때는 속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끕니다. 이 속도가 더 빠르게 할 때는 첫 번째가 빨리 손 뗍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손을 안 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깜빡 걸지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속도 소리 보세요. 속도, 최고 속도. 제일 빠르고요. 자, 이제 다시 원하시는 방금 소화동 회원님하고 세 번째 속도, 세 번째 버튼 때 깜빡일 때 손 떼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빠르게, 세 번째 느리게, 두 번째 건 쓰지 마시고요. 후진 안 되니까요. 한 번, 두 번 깜빡, 세 번 깜빡, 손을 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삐삐도 다 달았어요, 삐삐도. 삐삐 달아가지고 꺾었으니까요. 보시면은, 오케이. 문제 없고요. 이쪽도 문제없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바디 씌울 때는 그 전선을 다 빼놨고요. 바디 씌울 때 턱이 있어요. 턱. 턱. 턱을 집어넣어서 뒤로 놔두고. 자, 수도꼭지 열듯이.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거 뒤에 까는 거야. 자, 다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 두 분이 끄고요. 안 쓰는 스프링 보내드립니다. 그럼 안 쓰는 나사도 보내드립니다. 자, 나사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안 한 게 나사가 남네 보니까요. 이 친구가 안 꽂았어요. 그래서 이렇게